이제 일어나셨네요. 지금 뭐지? 와, 빨래 다 됐겠네. 아, 세탁기 빨리 안 빼서 전원 안 눌렀구나. 네, 냄새 나죠. 너무 오래됐나 봐. 아우, 냄새. 다시 해요, 빨래를?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아버지가 집을 사요? 재밌긴 해요, 근데. 잠깐만요. 뭐가 잘못된 거죠? 제가 지금 일상 영상을 쭉 보면서 느낀 건데 네. 영상 보시는 시청 시간이 너무 기신 것 같아요. 아까 점심 드실 때도 보면서 드시고 또 낮잠 주무시기 전에도 보다가 주무시고 거의 하루 종일 눈을 떼지를 못하시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TV 시청을 과도하게 하실 경우에 이 자극 자체가 두뇌에 스트레스를 유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뇌 노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보통 이 TV는 우리가 되게 즐겁자고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볼 때 되게 재미있고 그런데도 이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럼요. 네,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도 있는데요. 네네. 매일 3시간 30분 이상 TV를 본 사람들을 6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더니 기억력이 무려 10%나 감퇴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6년이나 지났으니까 뭐 네. 10% 정도는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 10%가 TV 시청 시간이 그보다 짧은 사람들에 비해서 무려 두 배나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의뢰인이 요즘에 막 깜빡깜빡하는 그 건망증이 심해지셨다고 하는데 이 TV 시청이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라는 지금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우리 의뢰인.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럼 흥신소장인 제가 우리 탐정단이 찾은 건강 악화 단서를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의뢰인의 하루를 쭉 지켜봤는데 이렇게 직접 본인의 모습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보니까 내가 건강이 나빠진 이유가 있네요. 지금 의뢰인은 피부 문제부터 혈관 질환 그리고 최근 심한 건망증까지 겪고 계신 걸 보면 확실히 전신 노화가 찾아온 상태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 탐정단이 의뢰인의 일상을 프로파일링한 결과 이 전신 노화의 주범을 찾아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 전신 노화의 주범이요? 그게 뭡니까? 의뢰인의 전신을 노화시킨 주범의 정체는 바로 의뢰인의 전신을 노화시킨 주범의 정체는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입니다. 아, 활성산소. 의뢰인, 혹시 활성산소 뭔지 아세요? 아니요.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이 산소의 부산물, 기름때 찌꺼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활성산소는 이름 그대로 활성이 크고 또 불안정한 산소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싫어하고 누군가랑 꼭 붙어서 짝을 지으려고 해요. 붙어서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엄청난 산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들러붙은 이 세포나 지질, DNA 이런 것들이 몽땅 다 산화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쇠못을 오래 놔두면 산소에 노출돼서 누렇게 녹슬잖아요. 그렇게 우리 세포들이 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엄청 안 좋은 거네요.